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7월 22일 금요 경마, 7월 마지막 주 경마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제주 경마장을 시작으로 휴장이 시작되죠. 이번 주에 아마 다음 주도 그렇지만 이번 주에 각 마방, 뭐 각 기수 전부 다 총력전을 기울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뭐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우리 경마 팬들도 그렇고 경마 관계자들, 뭐 조교사, 기수, 관리원 전부 돈이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어쩌면 이런 때가 각 마방의 각 마필이 숨겨진 능력이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경주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배당을 노릴 수 있는 경주가 평소보다 조금 더 많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배당을 노린다는 것보다는 숨겨져 있는 능력마를 찾아내는 게 승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아무튼 또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7월 22일 금요 경마 승부처입니다. 제주 3경주부터 시작을 해서 제주 3, 5, 7, 8, 부산은 1, 3, 6경주입니다.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가 5경주와 8경주고요. 부산은 3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이죠. 현금으로 계좌를 이용해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위에 입금 계좌 써 있으니까요.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 좀 하루 전에 이 방송 끝나고 일찍 좀 입금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다. 내일 경마 당일에는 좀 혼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 전에 좀 입금 시켜주시면 감사하겠다.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자, 7월 22일 경마 예상에 들어가기 앞서서 유튜브 조철 스타일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시청자분들 중에 구독 버튼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꼭 눌러주시고 영상 밑에 좋아요 엄지척 좋아요 하나씩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승부경주 제주 3경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 레이팅 40점까지죠. 자, 요 경주는 제가 어제 수요프레시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죠. 2번마 광명 진원입니다. 전현준이가 타고 있는데 주행심사를 이성민이가 아니고 전현준이가 직접 받았습니다. 그냥 꼭 잡고만 통과를 했는데 이 마필이 조금 기대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은 안쪽 게이트에 있기 때문에 별로 기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순발력이 그렇게 없는 마필도 아니고 선행가는 놈들 바에 바로 뒤에 붙여가지고 아마 꽃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번 사전을 뛰는 동안 우승 한 번, 준우승 한 번, 50%의 복승률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마 광명 진원 레이팅 40점까지 뛰었던 직전 경주에 기대는 바람에 좀 어영부영하면서 오착을 됐었는데 이번 경주 2번마 광명진원
안쪽 게이트로 들어와 있는 코스의 이점을 10분 이해를 이용을 할것 같아요. 전현준 기수가. 자, 그래서 2번 마 광명진원을 놓고 몇 구멍이 뚫립니다. 몇 구멍이 뚫리는데 불안한 인기마들이 한두 마리 정도가 보이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는 2번 마 광명진원을 놓고 뭐 빨갱이들 한 대여섯 마리 뚫릴 건데 생각보다 다른 마필들이 또 이리저리 많이 팔려요. 그래서 큰 배당은 아니지만 때리고 바치기 한두방 정도 찍어 먹기를 예상을 하면서 뭐 주력 한 방이 들어오면 오전장부터 상한가 한방 찍어 먹는 거고 방어 막건이 들어와도 섭섭하지가 않겠다. 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자,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2번 마 광명진원을 놓고 시원하게 한방 찍어 먹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제주 5경주입니다. 한라마 2등급 1400. 레이팅 70점까지입니다. 자, 이번 메인 승부 재밌습니다. 네, 아마 배당판에서는 6번 일촉 즉발이라는 마필이 대가리로 팔릴 겁니다. 일촉 즉발. 전현준이로 바꿔놨고 이성민이가 직전 경주에 취입으로 잘 날라왔죠. 현준이가 계속 세 번을 못 들어왔는데 느닷없이 성민이가 타고 들어왔습니다. 더군다나 발주도 좀 늦었어요. 일촉즉발이 발주가 늦었는데 상당한 탄력을 보이면서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때 7월 1일 경주가 앞선이 좀 시끄러운 그런 경주였죠. 앞선이 좀 무너진 그런 전개의 이점도 좀 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물론 이번 경주에 뺄 수는 없는 말이지만은 자, 부담 중량도 늘어난 61.5. 이거 레이팅이 지금 67점인데 대가리 못 치면 갔다 가면 빠질 수도 있죠. 느취입으로 67점이면 요번에 이제 대가리 승부로 올라가야 되는데, 요번 경주 늘어난 부담 중량도 조금 버거워 보입니다. 물론 직전 경주에도 61이었지만, 직전 경주에는 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전개 이점이 좀 있었던 그런 경주고, 발주도, 좋은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늦발할 확률이 50%는 봅니다. 주춤하든지 덜컹하든지 그러다 보면 초반에 좀 무리하면 6번 마 일촉즉발 이놈을 대가리로 놓고 가는 게좀 찝찝하다. 그래서 일촉즉발이 대가리가 팔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요 위에다 올려놓은 계속 탐색성 눌러잡고 탔던 한 놈이 있기 때문에 뭐 탐색성이라는 게 좋게 얘기하면 탐색성이고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안 갔다는 얘기죠. 덜 갔다는 얘기죠. 그런 놈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요번 경주 기승지수까지 딱 제대로 안고 코스도 제대로 안고 자 요번에 한방 대가리까지 때려먹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놈이 한놈 숨어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팔리는 그런 마필이지만은, 뭐, 대끼리, 준대끼리 이런 거싹 꺾고, 들어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요놈 달러 박스에 붙여가지고, 아나짜리 한 방, 중배당으로 한방 시원하게 갖다 때립니다. 고배당까지 노리는 백판짜리까지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그런 마필이 하나가 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놈이랑 붙어 들어오면 고배당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갑니다. 남들 다 6번 마 일촉즉발 대가리로 놓고 살 때, 자, 우리는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중배당, 고배당까지 한번 노리는 그런 메인 승부처 예측권 20장.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함부로 하시자고요. 오경주였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가 제주 7경주입니다. 제주마 3등급이고요. 1000m 핸디캡 레이팅 이제 80점까지 올라왔습니다. 요거는 최대 승부, 저 메인 승부가 아니라 이거는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이걸 잘못 써놔가지고. 7경주를 안 해놨네. 이게 지금 예측권 20장 뭐 1000만 원, 이거에 메인 승부에 제가 쓰는 건데, 그냥 냅둘 테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번엔 예측권 20장까지 들어가는 그런 경주가 아니고, 배당을 좀, 요것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제주 7경주. 아마 현장에서 배당판이 상당히 어지럽게 돌아갈 그럴 경주입니다. 인기마들이 상당히 많죠. 인기마들이 상당히 많은데, 요번 7경주 달러박스의 후보군을 하나 보면, 7경주죠. 7경주. 예. 지난번에 안개로 취소가 됐다가 나온 놈이 1번마 원동, 5번마 선봉, 11번 달빛창가인데, 1번마 원동이 트는 뭐, 이제 다뛴것 같고요. 자, 2번마 원래 요정입니다. 직전 경주에는 한영민 기수가 5번 게이트인데 자리가 좀 밀렸어요. 자리가 밀렸는데, 그전 경주 보면 문현진 기수하고 한영민 기수하고 뭐 선행 출라이까지 갈수 있는 그런 놈이죠. 직전에는 이상하게 자리가 밀려갖고 졸전을 펼쳤던 마필이고요. 꽃자리 들어가고 문현진으로 바꿔놓은 2번마 올레여정. 4번마 아라질주가 여기서는 선행을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초반 스타트가 상당히 빠른 마필인데, 2번마 올레여정이 문현진 기수가 갖다 비빌 수도 있겠고, 하지만 선행을 편하게 잡아내면 1000m는 그냥 한 바퀴 도는 놈이죠. 3월 4일 경주에 외곽에서도 문현진 기수가 선행 갈고 한 바퀴 힙바리로 잡아 돌렸던 마필입니다. 6번마 태왕수. 자, 요것도 직전에 김원건이가 슬금슬금 다 와서 목차로 덜미 잡혔죠, 목차로. 그냥 굳어서 땡땡 굳는 줄 알았습니다. 자, 6번마 태왕수가 있고, 7번마 금누리. 직전에 선입 전개 상당히 좋게 보여줬었는데, 문현준이가 직전에 부담 때문에 곽석이를 태워놨는데 자리를 또못 잡았어요. 자, 이렇게 기존에 좀 말을 잘 타는 기수하고 신인 기수하고 이런 차이가, 앞에 나가는 선행마든지 아니면 아예 바닥에서 올라오는 놈이든지 그런 말들은 편하게 얘네들이 타내는데, 이렇게 중간에 낑겨가지고 자리 싸움하는 경주는 아무래도 좀 불안하죠. 하지만 분명히 7번마 금누리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경주고요. 안개로 취소됐던 11번마 달빛창가.
직전 6월 25일 날 임재광이가 탄력적인 걸음으로 올라왔던 11번마 달빛 참가가 있고요. 박성광이가 또 올라가서 이것도 앵간히 팔릴 겁니다. 12번마 대성대왕. 이마필도 직전에 10번 게이트 끝번에서 자리가 밀리면서 아쉽게 5착으로 밀려났지만, 자, 이제 완전히 끝번호죠. 이마필은 경합하지 말고 그냥 중후미권에서 따라가서 한발 승부를 봐도 되는 그런 마필이고, 그 전경주도 추입으로 올라왔고, 박성광이가 그 전전경주들 다 선취입으로 올라온 그런 마필입니다. 굳이 앞에 나가서 막이 싸우면서까지 경합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자리만 잘 잡으면 가능한 12번마 대성 대왕까지 여러 대의 마필이 혼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언급해드린 이런 마필들 중에서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짭짤한 중배당 고배당으로 한번 공략을 하겠습니다. 이 중에 뭐 배당판이 어지럽게 팔리겠지만은 땡큐죠. 조철은 대가리 마필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게 믿는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뭐 이놈저놈 많이 팔리지만 놀이는 아나짜리에 붙여서 시원하게 한방 때리겠습니다.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 제주 메인 승부 8경주입니다. 제주마 2등급 1000m. 레이팅 100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1등급으로 올라갈 놈들 한번 붙었는데, 잘 나가는 놈들 몇 두가 붙었습니다. 아주 재밌어 보일 것 같은 그런 경주인데요. 자, 요번에야말로 예측권 20장으로 승부 한번 봐야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대가리가 있죠. 제주마 더비. 더비에서 2착을 했습니다. 대왕조라는 마필이죠. 대왕조. 센 놈들이랑 붙어가지고, 잘 뛰었죠. 웅진왕후가 워낙 잘 뛰었습니다. 웅진왕후가 선행 받고 한 바퀴 잡아 돌았는데, 대왕조가 결국에 따내질 못했어요. 전현중 기수. 그때 당시에 이 인기 대가리 팔렸던 게 오라드림인데, 오라드림, 대왕조, 웅진왕후 이런 마필들이 다 연투를 하고 있던 그런 마필들이죠. 자, 요번 경주는 상대가 직전 경주보다는 한수 아래다. 더비에 나갔던 마필. 준우승으로 여유가 있었던 6번마. 대왕조를 대가리로 놓고, 구멍수도 이거 뭐 별로 필요 없죠. 딱 때리고 받치기 이것도 한두방 정도면은 메인 승부감이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메인 승부, 불안한 인기 마필들 꺾고 들어가는 메인 승부, 1번마, 먼저 타이슨이죠, 타이슨. 직전 경주에 인기 8이 팔리고, 느닷없이 날라와가지고, 삼복, 삼쌍 배당이 많이 퍼졌을 겁니다, 이거. 이마필의 이점은 아무래도 1번 게이트를 잡았다는 거죠. 내측에서 최적 전개가 가능한 1번마 타이슨. 김대영 기수가 타고 있기 때문에 배당도 좀 나올 듯 싶습니다. 조철이 잘 알고 있는 배은정 마주님 마필이죠. 자, 1번마 타이슨. 자, 이번 경주 응원도 좀할 겸. 입상 가능 마필이고요. 2번마 유명세입니다. 2번마 유명세. 말 그대로 2군까지 잘 올라왔어요.
측정경주 인기 대가리로 팔렸습니다, 이게. 흑허와랑 제주꼬마, 여기 다 나오는데, 우승은 제주꼬마, 준우승은 흑허와랑 했지만, 이때 당시에 말머리가 좀 초반에 스타트 하면서 샌드위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초반에 좀 막히면서 계속 외곽을 돌고, 경주가 좀 상당히 꼬였던 그런 마필입니다. 이번 마 유명세. 안쪽에서 뭐 선행선입 다 좋아 보이는 그런 마필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유명세를 이겼던 5번 마 흑허화랑이죠. 흑허화랑. 뭐 선입전개하면서 강수환 기수가 인기 2위. 팔린 만큼 자리를 지켜줬던 마필이 바로 9번 마 흑호 화랑이고요. 자, 6번 마 대왕조는 대가리고. 자, 외곽에 한두 마리 정도인데요. 자, 9번 마 불멸의 태양. 배당만 나오면 미친 듯이 때리고 날라 들어오는 자, 요 9번 마 불멸의 제왕. 이 마필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뭐, 사이즈는, 한수좀 떨어지는 마필입니다만은, 자, 불멸의 태양, 요, 안득수하고 사대가 잘 맞죠. 인기 백판일 때 갖다 붙였어요. 대가리에. 복승식 40배. 요런 거 조심해야죠. 9번 마, 불멸의 태양. 거기에 10번 마, 제주꼬마. 인기 1, 2, 3이었죠. 직전 경주. 유명세 흑허화랑 얘네들을 다 제끼고 후미에서 시원하게 날라왔던 놈이 10번마 제주꼬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뭐 중간에 나머지 한 마리 정도 더 말씀드리면 요 웅진신화 박성광이가 탔고 기습 선행 때리고 나갈 수 있는 놈 4번마 웅진신화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마필들은 싹 꺾어도 되겠습니다. 사이즈상 좀 밀린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싹 꺾고 자, 우리의 대가리 6번마 대왕조입니다. 레이팅 100까지 딱 찼죠? 요번 경주가 81에서 100점까지인데 레이팅 100점입니다. 덕분에 부담 중량도 올라갔고요. 이빠이 요거 빨리 이기고 이제 1군 가야죠. 3착만 들어가도 올라가야 되는데 이왕이면 대가리로 간다. 전현준 기수 6번 대왕조 믿고 노리는 말 요거 한 방짜리 딱 요거 한 방이구나 느낌이 온그 마필에다가 예치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때릴 테니까 여러분들 찍어 먹기 두 번째 조철의 메인 승부. 자, 요거 찍어먹기 한 방, 상한가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주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 봤고요. 자, 이제 부산 경마 3개입니다. 부산 경마 3개.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하나씩 좀꼭 눌러 주십시오.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시청만 하고 좋아요 안 눌러 주시면 조철이 예상이 잘안 맞아요. 그러니까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 주셔야 조철이 예상이 바닥바닥 잘 맞습니다. 자 이제 부산 경마는 1경주, 3경주, 6경주라 그랬죠. 먼저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1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자, 국산 육군 1400 별정 A형 첫 번째 승부처인데요. 자, 4번마 스페셜 윈드입니다. 4번마 스페셜 윈드. 직전 경주에 하만시기가 타고 채찍을 좀 놓쳤어요. 채찍. 아쉬운 2착이었는데 선행 경합도 좀 많이 했었고, 뭐, 4번마 스페셜
윈드 이놈은 이번에 뭐 선행까지 나갈 것 같고요. 약한 상대 만났고 대가리 인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선이 또 한구라 했네요. 자, 4번마 스페셜 윈드를 대가리로 놓고 1번마 오렌지 스타 직전에 최상현 기수가 출발이 괜찮았습니다. 외곽에서. 그 외곽이다 보니까 시종 경합을 해야 되는데 아예 꾹 눌러 잡고 직선에서 좀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번에는 1번 게이트인데 그럴 일 없죠. 출발이 좀 괜찮은 만큼 빨리 밀고 나가서 2, 3번매까지도 붙일 수 있는 1번마 오렌지스타의 선입. 자, 2번마 용천이란 마필입니다. 직전에 스페셜 윈드하고 같이 뛰었는데 뭐 착차가 별로 없었어요. 착차가 별로 없었고 정동철 기수가 차분하게 잘 타냈습니다. 선입전개 하면서 요번 역시 입상권에 붙어 있죠. 스페셜 윈드가 선행 가고 2번마 용천이 얼마나 빨리 붙어가지고 자리를 잡느냐 그 문제만 남았고요. 이 6번마 구름 속 산책입니다. 직전 경주에는 공백 이후에 나왔는데도 대끼리가 팔렸던 그런 마필입니다. 직전에 공백이 좀 많았다. 요번에 정상 주기로 돌아온 6번마 구름 속 산책. 기승기수 다실바로 딱 바꿔놓고 직경 경주 보니까 냄새를 좀 맡았거든요. 이 안우성 조교사가. 6번마 구름 속의 산책. 경마장 산책하러 나올 수도 있는 놈입니다. 거기에 배당권입니다. 고배당 이거 아마 백판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7번마 액턴 파워입니다. 액턴 파워 이거 아마 백판일 것 같아요. 요거는 꼭 챙겨 가십시오. 삼복이나 삼쌍 제가 여러분들께 구멍수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마번에서 혹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추천 마번. 저도 여기다 메모를 다시 해놨으니까 7번마 액턴 파워 꼭 다른 승식 하실 때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마필 7번마 액턴 파워 말씀을 드렸고 또한 마리 배당만은 10번마 닥터 칼리파입니다. 닥터 칼리파. 닥터 시리즈 중에서는 아직 밥벌이를 잘 못하고 있는 그런 마필이죠. 닥터 시리즈에 꽤 많이 잘 나가는 놈들이 꽤 많은데. 자, 초반은 좀 느린 단점이 있지만, 직전 경주의 완식이가 그 와중에 너무 비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선에 가가지고 한 발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이게 직전에 사고 치는 거 아닌가 하고 영상을 많이 봤는데 딱 그만큼만 뛰고 말았어요. 그래서 서승훈으로 바꿔놨습니다. 이거는 승부 한번 봐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백광열인에서. 자, 닥터 칼리파. 백광열인의 승부 기수가 최시대죠, 최시대. 근데 요즘에 최시대 기수가 좀 얼레벌레 하니까 요즘에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 이방 저방. 자, 서승훈이는 조금 서두르는 기수죠. 그래서 빨리 붙여가지고 외곽에서 무빙으로 갖다 붙일 수 있는 10번마 닥터 칼리파까지 뭐한 5마리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배당이 많이 나올 것 같은 7번마 액턴 파워는 뭐 주력으로 때리긴 뭐하지만은 받치기로 가도 한 거라고 아니면 삼복이나 삼쌍에 꼭 챙겨가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4번마 스페셜 윈드를 놓고 뭐 보나바나 이제 뻔히 나왔죠. 1번 오렌지 2번 용천
6번 구름, 7번 액턴, 10번 다표칼리퍼라 그랬습니다. 요 중에서 거꾸놈들 꺾고 정리 깔끔하게 해가지고 부산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현장 예상 꼭 찾아주십시오. 다음이 부산 이제 3경주, 6경주 메인 승부 두개 남았습니다. 자, 부산 3경주입니다. 국산 6군 1200 별정 A형 연령 오픈 경주고요. 자, 요번 부산 3경주도 재밌는 그런 경주입니다. 뭐 변마들이에요. 국산 6군 변마급들인데 그중에 4번 마 쌕쌕이라는 마필이 아마 대가리로 팔릴 겁니다. 4번 마 쌕쌕이. 말 이름을 보면 아주 날렵할 것 같은데 뭐 별로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자, 다실바 기수가 전진구 기수에서 이제 다실바로 바꿔놨어요. 자, 강영곤인에서 이거는 무조건 한번 앞에 대달라는 얘기인데 자, 선행은 갈수 있습니다. 4번마 색색이가 다른 마필들이 얘 선행을 방해할 마필들이 별로 안 보여요. 그러면 1200뭐 되는 거 아니냐. 요번 경주에는 선행은 얘가 가지만 4코너 돌기까지 얘 옆에서 비빌 놈들이 꽤 있습니다. 스타트는 이만큼 빠르지 않지만 바로 중종석으로 따라붙을 마필들이 많이 보인다. 그래서 첫 번째 메인 4번마 쌕쌕이 뭐 여기다가 한방뗄 수도 있고 지금 마음 같아서는 아나짜리 한 마리도 좀 보이기 때문에 어차피 조철의 달라박스는 정해져 있습니다. 훈련도 열심히 했고 이 정도 편성이면은 약한 상대 만나서 한번 대가리 구미가 온 놈. 여기 뛰는 애들이 우승이 한 번도 없는 애들이죠. 미승님 마들입니다. 뭐 2착, 3착은 가끔가다 하나씩 있는데 제가 예전에는 이런 거 미승님마 경주라 그래서 있었죠. 지금도 있습니다. 일본에는 미승리 마필들 게임이 자 우리나라는 없어졌는데 그 미승리 마 게임에 가면 앵간히 전부 거의 똥말이죠. 그리고 경주거리도 뭐 대부분 1400, 1700 어떨 때는 옛날에는 육군 마필들 가지고 1800까지 뛰었던 그런 것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없어졌죠. 자, 아무튼 4번마 쌕쌕이라는 마필을 뒤로 돌려놓고 이것도 현장에서 체중 좀 체크해봐야죠. 직전에 거세한다음에 나와갖고 체중이 좀 빠졌었는데 체중 보충이 됐나도 여러분들 현장에서 꼭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4번마 쌕쌕이 이길 놈들이 두 마리가 보입니다. 자, 달러박스에 아나짜리 붙여갖고 중배당 한 방,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지져 먹을 테니까요. 자, 3경주. 첫 번째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메인 승부. 마지막 메인 승부. 자, 제주 6경주입니다. 국산 4군 12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죠. 자, 요거는 목도 아프고 그러는데 긴말안 하고요. 제가 요 위에다가 예측권 20장 월요일 날 조철의 힐링 라이브에서도 추천을 드렸고 어제 스윙프레시에서도 추천을 드렸고 요번 경주 6경주에 제가 가장 재밌게 보는 마필이 어떤 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 경주가 아마 상당히 혼전일 겁니다. 9번마 하늘강자 아마 이런 놈들이
대가리로 팔릴 건데, 문재영이까지 타갖고 아마 더 팔릴 겁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 걸음이 최선이라고 보이는데, 직전 경주 승군전이었죠. 문세영이가 쥐어짰습니다. 자, 요번에 대끼리로 팔리는데, 너딱 걸렸다. 그래서, 자, 요번 부산 6경주는요, 어제 올렸던 수요 프레시나 월요일 날 방송에서 추천을, 조철의 추천마, 방송을 해드렸던 그놈을 대가리 놓고,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 예측권 20장. 상한간방 시원하게 때릴 테니까요. 부산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주 부산 내일 금요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때려먹을 놈들 공부 좀 해봤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실전 배팅 승부처 다시 한번 공지해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제주 3, 5, 7, 8 부산은 1경주, 3경주, 6경주. 그 중에 메인 승부가 5경주와 8경주고요. 부산은 3경주와 6경주입니다. 자, 내일 또 기분 좋은 하루가 될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월정액으로 신청하시는 분들 모두 다 조금 이른 시간에 입금해 주셨으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이 경마 당일날 진짜 너무 힘들어요. 우리 운영자 보면은 저하고 핸드폰을 둘이 이렇게 같이 공유를 쓰는데 쉴새 없이 들어오는데 막 이름 안쓴 분도 계시고 바빠 죽겠는데 막 그거 일일이 또 찾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한달 정액 12회입니다. 12회. 하루에 한 12,000원, 13,000원 됩니다. 정액 요금 이제 요즘 뭐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조철이 여러분들께 해드리는 최대한의 할인 서비스죠. 2만 원씩 12회면은 24만 원이에요. 24만 원에서 15만 원이면 한 9만 원 할인이 된 거죠. 상당히 금액이 저렴하니까. 경마 어차피 금토일 하시는 분들은 한달 정액 요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액 요금은 요 아래 그 입금 계좌 노란색 새마을 금고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일 문자하고 헷갈리지 않게 빼놓은 거니까. 그리고 대부분이 신한계좌로 많이 들어가가지고, 신한계좌가 좀 바빠요. 그래서 새마을로 좀 이용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다. 2만원짜리도 새마을 금고로 넣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7월 22일 금요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모두 마치고 내일 멋진 예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